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강사로서는 어떻게 나의 뭐 어떤 기법을 늘리지? 저도 그랬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늘 한계가 있고 사람인지라 나의 그 뇌의 그 수치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죠. 그리고 효율을 높여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강사로서 나 늘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문 보고 책 보면서 언제까지 할 거냐는 거죠. 지친단 말이에요. 사람이 10년 되면. 그게 아니라 내가 강의를 하나 하더라도 내 몸값을 확실히 뛰어넘기고 하나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정말 막 우르르 모일 수 있도록 내가 영상 하나를 올리면 우르르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효용을 높이시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내가 굳이 매일 강의를 하지 않아도 강의로 돈을 버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대표적인 게 온라인 클래스잖아요. 온라인 클래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요새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온라인 건물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온라인 클래스를 만드는 그 하나의 그 완성된 컨텐츠 자체가 내가 온라인에서 매일 강의를 하지 않아도 매일 나한테 그게 월세가 요만큼이든 요만큼이든 그냥 나의 그 건물을 하나씩 세운다고 생각해요. 어떤 건물은 막 요새 이만큼 들어온 데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막 이만큼 있지만 사실 그거 자체에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게 그 완성하는 과정 자체가 또 전문가가 될까? 아까 책이랑 또 되게 비슷하거든요. 온라인 클래스를 내가 하나의 그 VOD를 만들었다. 예를 들면 클래스 101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내가 CS 강사 양성 과정을 하나 오픈했다. 그럼 그거 자체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책처럼 나의 좋은 완성물을 만드는 거고 그것이 하나의 브랜딩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클래스 101에 올리고 나서 기업 강의 많이 들었거든요. 제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강의를 보고 강의법, 사내 강사 양성 과정. 제가 온라인 강사 되기 수업을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디 기관인데 어디 기업인데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의 이 클래스 101 내용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브랜딩, 영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건 하나의 온라인 건물주다.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또 물론 월세가 적을 수 있지만 가치는 충분히 있다. 저는 그래서 강사님들한테는 온라인 클래스 정말 추천해요. 저랑 그 온라인 클래스, 나만의 온라인 클래스 런칭하기라는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1대1로. 그게 뭐냐면 강사들이 막상 온라인 클래스를 오픈하고 싶은데 일단 기획 단계를 되게 막막해요. 약간 책 쓰는 것처럼 똑같거든요. 책에 목차 쓰는 거. 근데 목차가 절반이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차가 진짜 절반인데 그거를 못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거든요. 네. 근데 고객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 자체도 카피라이팅도 그거를 못 하시니까 그걸 되게 어려워하는 걸 알고 그 단계부터 저랑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기획 단계 그리고 스크립트 이제 기획 다 하고 나면 스크립트 직접 써오라고 과제를 드리거든요. 스크립트는 왜냐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쓰신 걸 가지고 직접 여기서 촬영해요. 스튜디오 있거든요. 6층에. 그 스튜디오가 이제 전문 스튜디오가 있어서 그걸 제가 직접 촬영 도와줘요. 아니면 저희 직원이 같이 해가지고 편집까지. 왜냐면은 편집을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보통 클래스 101에 내가 이제 크리에이터로 들어가서 온라인 VOD 열겠어요 하면은 거기서 편집하는 것과 내가 편집하는 거랑 비용이 수수료가 완전 달라져요. 근데 내가 편집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쪽에서 같이 해가지고 편집까지 해서 완성물을 보내드리는 거. 그렇게 하죠. 저는 클래스 101을 처음으로 제 VOD 클래스를 오픈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많이 팔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쓰면서 스크립트 같은 거 썼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 지금 책의 내용이거든요. 스크립트의 내용을 이제 책화시킨 거죠. 종이책화. 페이지가 클래스 101 스크립트로 갖고 온 페이지가 200페이지가 넘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처음부터 맨당 헤딩하려고 쓰려고 했으면 솔직히 더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클래스 101 늘 하는 주제니까 강의할 때 웬만하면 스크립트 안 쓰잖아요. 근데 온라인 VOD는 쓰고 직접 보고 읽거든요. 프롬프터 읽고.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손예진입니다를 우리가 일반 강의하듯이 하지 않고 여기 화면을 보고 그대로 읽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써오거든요. 근데 그 스크립트가 거기서만 활용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책을 쓸 때 그걸 그대로 추출해서 한글 파일로 갖고 왔더니 200페이지가 됐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거를 이제 더하고 추가적으로 뭐 쓰고 하니까 400페이지가 금방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이걸 줄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계속 말하는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그리고 책 이런 온라인 VOD 클래스가 사실은 각각 보시면 안 돼요. 클래스 101 했어? 이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효용이 높아요. 효율을 따지거든요, 저는.
하나를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뽕이 안 뽑힌다고 해야죠.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내가 소위 클래스를 찍었으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책을 내던 유튜브를 하나하나 쪼개서 찍던 사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의 차이인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를 먼저 했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상 콘텐츠로 그대로 만들 수도 있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나만의 뭐 인스타그램의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로 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경험한 게 이런 거지만 사실 이 플러스로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강사님 혹시 뭐 재테크 하세요? 부동산, 뭐 주식, 코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재테크는 사실 컨텐츠로 창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강의, 이런 내 컨텐츠로 책을 만드는 거, 내가 하고 있는 이 컨텐츠로 블로그 글을 써서 홍보하는 거, 전 최고의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그런 거를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복인 거고. 그리고 강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연관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세상에 완전히 막 나만의 뭔가가 있다? 이거는 사실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나만의 다양한 아이디어들 어떻게 접목화시켜서 내 걸로 만드느냐? 사실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런 사례들이나 이런 거는 대신에 남들이 가져갈 수 없는 나만의 사례, 내가 경험했던 사례 그런 거를 계속 채우는 거죠. 유튜브 같은 데도 보면 CS 강사를 섭외하고 싶을 때는 네이버에서 쳐보지만 요새는 유튜브에서도 많이 쳐본다? 그러면 내가 CS 강사를 쳤을 때 검색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CS 강사 쳤는데 내가 검색되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람 누구지? 쳐다볼 거고 들어갈 거고 이 사람이 그동안 올렸던 영상을 쫘라라 볼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CS 강사가 되고 싶은 분들은 나한테 메일을 보내거나 인스타 DM을 보낼 것이고 CS 강의가 필요한 교담자들은 연락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계속된 거예요.